기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 간식이었거든요. 생라면.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었는데, 생라면 섞을 때는 집에 크린 봉투가 있어요. 그 비닐 봉투가 있는데, 거기에 넣어서 공기를 잡아 넣은 상태에서 같이 좀 빵빵하게 한 상태에서 이게 잡아 넣으면 막 흔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흔들어요. 네, 축구가 한쪽으로 이렇게만 하면 계속 밑으로 쏠리거든요. 그래서 팔자로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되니까. 근데 이거는 한번 해 드실 만하네요. 그래요? 궁금해요. 맛있겠다. 아니, 저희 남편이 밤마다 문어다리를 먹거든요. 맥주 안주. 이만하잖아요. 이만큼 사다 놨는데 라면이라 한번 먹어보라고. 네, 그러니까 꺼내봐야겠다. 문어다리만 먹으면 이렇게 좀 쫀득쫀득한 맛이잖아요. 근데 이건 아사삭 하면서 예를 들면 식감이 아니 또 이렇게 문어만 먹으니까 또 같이 먹고 싶네요. 제가 처음에 이렇게 먹게 된 게 괜찮아요. 마른 오징어랑 땅콩이랑 같이 먹으면 오징어 질긴 게 좀 연해지는 거 아세요? 아 그래요? 예, 그 땅콩이 잘게 이거 같이 돼서 이렇게 이거 먹으면 다음날 팅팅 붙진 않아요? 저는 원래 좀 안 붙습니다. 되게 진짜 물 2리터 먹어야 돼요. 거칠게 표현한 거예요. 전 되게 안 붙습니다. 다른 건 모르겠고요. 이거 중독성 있잖습니다. 지금 저도 모르게 얘기 들으면서 그래가지고. 예? 가요, 손이? 자꾸 손이 가네, 진짜. 막 미치겠네, 지금. 너무 맛있네. 몸에 막 붙어, 이게. 이게 뽑힐 수도 있겠네요, 그죠? 야, 이거 모르겠어. 궁금해요, 맛이. 좋은데? 이거! 이것도 은근히 강하다. 이건 말 그대로 심심풀이로 먹기에 정말 딱 좋은. 이거 진짜 맛있네요. 이번에... 문어 다리가 정말 맛있네요. 그만 드세요. 차라리 내가 못할 뻔 저쪽을 생각했어요. 이게 1등이네 오늘. 괜찮네요 메뉴 이거. 꼭 맛있네요. 이거 이름 뭘로 할 거야 이름? 맛있네요. 이름 딱히 생각은 안 했는데. 라면 마중 넣은 문어? 문라이트 어때요? 문라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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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와 라이트. 라면 그리고 나이트. 야식. 와. 이태원에 있잖아요, 이태원에. 네. 나 좀 의외 메뉴예요. 자, 문라이트, 예. 자, 새로운 메뉴입니다. 5분 50초에 2,650원. 우와, 뭐야. 김치 떡볶이. 라면? 아니에요? 오늘 다 면이네요. 매주 빠지지 않는 게 라면 메뉴. 그렇죠. 자, 이거 좋은데? 라면은 이게 뭐야? 꼭 있어줘야지. 누굽니까? 김치 참치 라면 아니야? 참치. 예. 네. 이거 삼겹살인데요? 삼겹살입니다. 어? 네? 김치, 삼겹살, 그리고 된장과의 조합입니다. 요리사 같은 우리 셰프 같아요. 쉽게 얘기해, 쉽게.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좀 그러니까 처음 음악 시작하고 막 약간 어려울 때 어디 뭐 회식을 간다든지 어디 이제 먹을 자리가 있으면 고기 남은 걸 싸와요. 네, 싸와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먹고. 네, 하는 거죠. 김치랑 먼저 삼겹살 볶아요. 그리고 라면을 끓이고 그다음에 된장을 좀 풀어야 돼요. 진짜 우리나라 된장? 약간 좀 너무 좀 느끼할 것 같죠? 느끼하고 좀 버겁지 않을까 이게 좀 먹기에 너무 무겁지 않을까 싶은데. 명수 씨 고기 한 점이랑 같이 먹어봐요. 느끼해서. 맛은 있을 것 같아. 맛있을 것 같아. 내가 배고파서. 약간 김치찌개. 향기 좋아. 맛있겠다. 그치, 김치찌개 라면사리 푼 느낌? 네. 그런 느낌. 이 소리가 너무 좋아. 어떤데, 어떤데? 반겹하고 조합이 좀 있나요, 이게? 말을 좀 해봐요. 못 봤어! 분명해, 지금. 이게 삼겹살이. 나중에 좋아. 고소하게 오네요. 고소하게 안 느끼? 느끼하지 않아요. 김치 넣어서. 네. 된장 넣어서. 네. 된장을 같은 느낌. 된장을 꼭 넣어야 돼요 국물에. 국물도 드신다. 아우.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이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캠핑을 가신다든가. 맞아. 요즘 그 야외 나가시게 되면 사실 이제 그런 삼겹살을 삼겹살을 좀 드시다가 남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? 다음날 아침에 넣어가지고. 그렇죠. 약간 그럴 때는 사실 삼겹살 한 번쯤은 넣어서 김치와 함께 라면을 한 번쯤은 드셔보실만한 맛입니다. 그러나 실내 매점이죠. 그러나 삼겹살은 그냥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겉에 이렇게 끓여서 삼겹살 라면을 먹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맛은 괜찮아요. 예, 맛 나쁘진 않아요.